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새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많이들 믿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혈액형을 물어보고선 상대방의 성격을 짐작하는 경향이 더 굳어지는 듯 싶습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서 사는 그 수첩 뒤에 별자리하고 같이 이렇게 붙었던 그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읽던 거였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너무 믿어요. 철석같이. 하여간 관상에 대해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경험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 함정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오류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치를 수정해 가면서 그 판단 기준을 바꿔가죠. 그래서 처음 인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뢰가 가고 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아주 나중에는 개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한순간에 딱 견적이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철저히 숨기려 해도 몸에 익은 행동이라 언제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진짜 속내는 드러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기려 해도 말 한마디 없어도 한눈에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기 위해 낡은 습관을 뜯어고쳐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놈들도 생명력이 워낙 질겨선지 부지불식간에 툭툭 튀어나올 때 보면 우리 자신조차도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그 고약한 인간들이라고 해서 어디 그게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됐겠습니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선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었던들, 그게 그렇게 뜻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세상 사람 모두 다 성인 반열에 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인성을 가다듬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뭐 하나 거저 얻어 걸리는 게 없는 게 세상 이치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길 바래요.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첫 번째,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두 얼굴에 주름살이 같이 많다 하더라도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살하고 화내고 고약하게 굴어서 생긴 그 주름살과는 얼굴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제 친구 중에 유달리 어렸을 적부터 눈가에 주름이 짙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너그러웠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죠. 웃음도 많았어요. 20대 초반이었음에도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꾸밈 없이 밝고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선하고 맑은 기운을 지닌 얼굴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화내지 말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두 번째,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다. 엊그제 페이스북에 뜬그 포스팅을 보니까 전지현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숨쉬듯 운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숨쉬듯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던,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몸매 체형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인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체형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탄탄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체형이 드러나겠죠. 술과 담배를 달고 사는 사람에게 건강함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싱싱한 채소같이 상큼함이 배어나오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세 번째,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은 번지르르르 하게 하지만 행동을 보면 정말로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때로는 아주 자주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배우자의 헌신과 희생만을 받아먹고 산다면
그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쪽쪽 바라보고. 말끝마다 국민사랑, 나라사랑 타령인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네 번째,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친절과 겸손, 한 인간이 갖춰야 될 미덕이자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두어서는 안될 일이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하고 겸손하다 못해 머리를 조아리고, 약한 자에게는 거침없고 불손하며 거만하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비굴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인간성이 우리들의 참모습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다섯 번째,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서 나타난다. 다리를 떠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따로 떨어져 앉아 있으면 그냥 다리 떠는 게 눈에 거슬릴 뿐, 뭐 고개 돌려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하지만 극장처럼 다리 떠는 사람과 의자가 연결되어 있거나 회의실 탁자처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우리 몸도 함께 떨리게 되니까 이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짜증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옛부터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 말이죠. 다리를 덜덜 떨면서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 누가 믿음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좀더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에게 돌아가겠죠. 아, 다리 좀 그만 떠세요. 아이.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여섯 번째,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자신감은 목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는 또렷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하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기어들어가기 마련인지라 사기를 높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우렁찬 함성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는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거겠죠. 힘들거나 슬플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힘차게 내다보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난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의 피부가 윤기 있고 탄력 있어 보이기는 만무합니다. 고민거리가 있어 잠못 드는 사람,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 하는 사람,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생기도 없고 눈밑 다크서클은 기본이고 피부도 검게 변하죠. 몸에 독소가 쌓여가기 때문에 피부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만약 피부나 얼굴빛이 어둡다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여덟 번째, 미의식은 손톱에서 나타난다. 여러분은 손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길게 기른 손톱 위에 바른 매니큐어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혹시라도 손톱 밑에 검은 때라도 끼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저는 손톱을 길게 기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딱 손을 보니까 손톱을 기르지도 않고 아주 짧게 깎았더라고요. 짧게 자른 손톱이 아내를 좋아하게 된뭐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단정한 손톱이 내 마음을 더 끌리게 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이 또 이러고 보니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그간 만났던 여자들도 다 손톱이 이뻤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탁탁 오는지 모르겠어요. 손톱이 뭐 대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손톱 하나 때문에 인연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손톱,
의외로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려주곤 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아홉 번째, 청결감은 머리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머리부터 매만집니다. 깎거나 수수치거나 다듬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지금도 고데를 하거나 뭐 하여간 머리부터 관리하죠. 머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꼭 필요하고 또 살짝 변화를 주기만 해도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결감도 머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돼 보이는 사람이 다른 곳인들 오죽하겠나 싶은 거겠죠.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먹을 때 후루룩 쩝쩝 소리내어 먹고, 입에 음식 가득 문채로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먼저 먹고, 함께 찌개 먹는데 자신의 수저로 휘 저어대고, 불판 위에 고기가 익기가 무섭게 집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해 본적 있으세요? 뭐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는 것이 맛있게 먹는 비결이긴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죠. 하여간 의외로 남들 배려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밥상 머리에서조차 배려가 없는 분들이 다른 것인들 배려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저는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단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